미 공군 주도로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다국적 공군 훈련 레드 플래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미 공군은 북핵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한의 지휘부와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뱅을 내며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숨가쁜 침투 비행 끝에 방공망을 뚫고 북한의 핵심 시설로 설정한 목표물에 폭탄을 퍼붓습니다. 미 공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가 미 알래스카에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한미 공군은 이번에 선제 타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기도가 사전에 감지되면 북핵 시설과 김정은 집무실 등을 먼저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한미공군은 적의 항공기를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방어 제공 작전과 적과 대치 중인 아군을 화력 지원하는 훈련도 진행합니다. 지난 1일 출격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6대는 공중 급유를 받으며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해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오늘부터 알래스카에서 시차 적응과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연합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0여 대의 미 공군 전투기와 나토 조기 경보기 2대 등이 훈련에 참여한 가운데 우리 공군 수송기가 사상 처음으로 미 보병의 침투 훈련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가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 탈북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처음이었죠. 김정은 정권과 그 아래 간부, 주민을 분리한 광복절 기념사 등의 연장선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압박을 느낀 듯한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이틀 만에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먼저 핵 보유국으로서 지상 낙원으로 번영하는 자신들을 박 대통령이 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고 존엄, 즉 김정은에 대한 모독이고 통치 위기를 해소하려는 술책이라며 막말과 욕설을 섞어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격한 반응은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에 겨냥한 국제사회 압박을 강도 높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 강화와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 요청, 그리고 국제 금융 거래망에서의 퇴출 등으로 압박하면서 다급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북핵 개발과 연루된 중국 랴오닝 홍샹 그룹에 대한 조사에 북한의 충격은 적지 않으리라는 분석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밑으로부터 혁명을 유발하는 수밖에 없다. 정보를 투입시키고 인권 압박을 강화시키고 세컨다리 보이콧을 즉각 실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들고 나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봉쇄보다 가혹하다고 비난하고 있어 오는 10일 노동당 창당일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공개 처형과 강제 노동 등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인권 탄압의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국제 청원 운동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덕의 기둥에 북한 주민 한 명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북한 주민 1,300여 명이 이처럼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여 명의 주민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자들은 골진공, 여자는 채탄공. 저도 채탄공으로 14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어요. 이 같은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국제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비정부기구인 UNWatch가 지난달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청원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000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청원서에는 북한의 인권유린 형태로 살인과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낙태 등을 언급했습니다. UNWatch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의 근거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책임이 김정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단체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청원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상 조업권을 중국의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소식 수차례 전했는데요. KBS가 그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폭력 조직들이 북한 군부와 손잡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서해 조업권의 유통 과정을 취재하던 중 중국 산둥반도 스다오항에서 한 중국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현지 수산업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가는 북한 해역 조업권은 흑사회로 불리는 중국 폭력 조직들을 통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북한에 인접한 단둥시 둔강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폭에게 돈을 주고 서해 조업권을 보장받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폭력 조직과 서해 조업권을 거래하는 북한 측 상대가 군부라는 겁니다. 현지에서 만난 또 다른 중국 동포 사업가 증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중국 폭력 조직과 북한 군부의 조업권 헐값 거래 속에 중국 어선들은 오늘도 서해 NLL 인근 바다에서 싹쓸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혁입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수해를 입었다는 북한의 함경도 지역은 당장 이번 달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데요. 극심한 식량난까지 겹쳐져 가장 혹독한 겨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군시설이나 도로 등의 복구에만 힘을 쏟고 농경지 피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경지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변은 물론이고 옥수수도 모두 물에 잠기거나 쓸려갔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쓰러진 벼들에서 곡식 나달을 골라보려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주민들이 애써 가꾼 자기 집 떼기밭도 망가졌습니다. Food security situation in normal times is pretty precarious. This could really have a detrimental impact and it could possibly be a secondary disaster in the months ahead.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모두 2만 7천여 헥타르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무너진 군초소와 막사, 끊긴 도로와 다리 복구에만 힘을 쏟고 있어 농경지는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산간지에서 유실된 호사가 아마 덮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산림 황폐화가 많이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토사가 덮이면은 농지가 우선 황폐해지겠죠. 내년 농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종자 농장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 식량 사정이 더 문제입니다. 도발에 따른 제재로 식량 부족분이 100만 통이 넘지만 주민들 굶주림보다는 정권 유지가 최우선인 김정은 아래서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춥고 배고픈 겨울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담으러 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온갖 욕설과 막말이 섞인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데 대해 북한이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이 동족 대결과 적대의 도끼를 그대로 쏟아냈다며 북한 정권을 미친 듯이 헐뜯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 미치광이, 불인내 나는 악담 등 욕설과 막말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비난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노동신문에는 북한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릉도원을 세워가고 있으며 세계가 북한의 결심대로 변하고 있다는 대내 선전용 글이 실렸습니다. 정론을 읽으면서 조선노동당의 용도는 백정대승의 용도이고 또 조선노동당이 있어 우리의 승리는 강하기라는 것을 역대 최대 규모라는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는 주민 불만을 막기 위해 물가도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 직접 가서 물가를 올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 주민들을 사재기 절대 하지 말아라.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떠들고 있지만 수해와 제재라는 대내외적인 난관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북한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사회 각계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경축사에서 지금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